레오님? 여기. 지금 일단, 에이, 여기 어떻게 됐지? 단봉. 야, 용무기 맞아. 용무기 3단. 자, 루트로 묶고. 프리징 프레임, 에픽 빼고 지금. 레오님, 그거죠? 자, 그러나 이 데미지 자체가 지금 용무기 3단으로 지금 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아, 이거는. 프리징 프레임 계속 사용하는데. 상대 힐러, 자체로 힐 하면서 피 채울 수가 있는데. 이 데미지가, 아, 용무기 3단으로 지금 마법 공격할 때 이게. 많이 들어가, 여기 지금 돌변이 됐고. 아, 이거 데미지도 꽤 줬어요, 지금. 단뽕 지금 피가 훅 달았는데, 많이. 그러나, 이게. 이거는. 자, 용무기 3단으로 치는 그 데미지가. 아무리 힐러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이거? 프리징, 이게 많이 나는데? 그렇죠. 이거는 토파즈까지 날리는 것 같은데, 레오님도요. 자, 피가 지금 많이 나고, 피 채울 수는 있어요, 또. 물론, 인챈터지만. 이쪽에서, 이거 마무리 하네요, 단뽕. 역시, 용무기 3단. 특히 힐러가 들었을 때. 까다롭죠, 진짜, 경계하기. 용무기 2단. 릴스 탈명 치고 받고 있죠? 봤다는. 아, 이거는 지금, 나무. 나무님, 이게 같은, 연합 같은데? 이거는 지금. 바다나님 이겼네요. 그 무기까지 뭐 다, 감안한 거지, 뭐, 그거. 아니, 그래도, 만약에, 강천둥이, 용무기 3단 활 들고 장비, 그 제대로 채우면, 모르지요, 또. 한 파티도 혼자 교전해서 밀고 다닐지도 하루 종일. 그것까지 이제 다 감안하는 거니까. 장비도. 왜냐면 강천둥 그 굉장히 그 기회포착 같은 데는 능하고요. 더군다나 오랫동안 접속하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강천둥. 그게 장점이죠. 보통은 뭐 한 20시간씩 접속해 있으면 졸기도 하고, 응? 지쳐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굴곡이 없어요. 하루 종일 접속해도 뭔가 하고 있어요, 항상. 혈맹에 뭔가 보탬이 되는 어떤 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강천둥 캐릭 부주도 몇 명 있을 가능성이 커요. 최소한 한 명.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강천둥 캐릭을 꼭 누가 부주한다는 게 1년 낭비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그 정도의 또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거. 만약에 그 캐릭이 용무기 3단 활 들고요, 장비 제대로 채워서 만약에 그 무기 장비 그대로 차고 나와서 교전할 때 상대가 하루 종일 굉장히 시달릴 가능성도 많아요, 신하열도. 동전, 굉장히 지능적인 플레이에도 능하죠. 외곽 교전이라든가 이런 흔드는 교전도. 물론 뭐, 많이 본 건 아닌데, 우리가 교전을. 치는 것보다는 눕는 걸 더 많이 봤죠? 치기도 전에 눕는 걸. 뭐,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그 분위기 자체는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 있던 전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그 분위기예요. 나왔어요, 단풍. 오, 조전인데, 먼저 가는데. 뭐, 급한 일 있나요? 막 가는데, 막 가죠, 지금. 이거, 호랑님도 여기 한번 버티고, 그렇죠? 버티고 공격하는데. 일단 데미지는 조금, 먹고 들어갔어요, 여기. 계속 공격이죠? 여쪽, 소랑님하고 단풍. 자자자, 여기서 한 번, 피도 빼는데, 피도 빼요. 지금 디버프로 피도 빼고 하는데, 이게 힐러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힐 사용하기. 이거 데미지가 좀 들어가는데요, 소랑님? 자, 타겟 해제까지 하고 지금 계속 공격해요, 소랑님도. 탐뽕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뭐 위자 클래스처럼 마법 공격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탐뽕. 자, 여기서. 이거는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많이 주고 있어요. 아, 띄웠죠, 지금 탐뽕? 떴어요. 지금 치마를 입었나요? 안 입었죠, 치마 아니죠? 자, 일단 띄웠어요, 지금, 소랑님이. 계속 공격인데, 공격. 자, 이게, 바디 투 마디. 이거는 지금, 자. 앱 만드는 건데, 자, 피 빼고 앱 만드는 건데, 이거 어떻게, 다시. 예, 한번 공격. 자, 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랑님. 이 데미지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 이거 바디 투 마인드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예. 이거 언제까지 떴죠, 지금? 아, 여기서 어떻게, 결판 날 것 같은데? 여기서 탐폭, 이거 토파죠. 마무리 했어요, 탐폭. 아, 이거는, 경험이라고 봐야겠네, 예. 진짜 상대 피포 없고, 마지막, 결정타 한번 날린, 어? 나왔죠? 일수 탈명 바다나님. 자, 용무기 2단이에요. 먼저, 1초 전인데 먼저 가고요. 지금 이쪽이죠. 그렇다면 이쪽, 오, 대장님인데. 아, 여기 이거는 탱이에요, 오대장. 아, 찔른다. 아니, 자, 생존기를 지금 이거는 2군호 정도인데, 이거는 P1에서 더 안다는 정도고. 아, 파울이라든가 어셈을 사용을 안 하나요? 자, 여기서 만약 한 번 더 맞으면은 지금,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오대장님도. 상대는 일수탈명 바다나님이에요. 아, 여기 많이 나는데. 아, 이게. 탱피도 지금 많이 빠지는데. 여기, 단풍 따라가고. 소랑님, 여기. 다시 붙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소랑님도 지금, 헬도 깔고 지금, 분주하게 지금 움직여요. 이쪽 왔다 갔다 지금 기둥 타고. 그렇죠. 이게 뭐 작전대로만 되면 상대가 공격할 때는 기둥 돌아서 피하고 칠 때는 뭐 기둥에 나와서 치고 이렇게만 된다면 무조건 유리한 건데 그게 안 되네. 단봉 지금 계속 공격 아, 이거는 지금 피도 많이 달고. 만약에 이게 지금 M도 없으면은 지금 소랑님 총체적인 난국이죠. 초반 데미지는 일단은 뭐, 데미지를 피로 돌려가지고 일단 방어한다. 언제까지 떴어요, 소랑님 지금. 이거는 똑같아요, 지금. 마무리 지금 톱하지.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맞아요. 용무기 3단을 들고 남았는데, 장벽. 아, 이거는 상대가 지금, 와터님인데. 지금 이거 뭐, 이거 초반 조심해야 될 것 같죠? 왓톤님도 지금. 자, 일단 타겟 제까지 손잡고, 피 빼는데, 프레임으로. 초반 타겟 해제 바로 한다며, 무적하고. 자, 일단 뭐, 무한정기 시간을 지금 보내기는 어려운데, 아무리 돌변신이라고 해도요. 지금, 빠지고. 자, 여기서 어떻게, 프레임을 쓰고 돌변신? 여기까지 손이, 일단 돌변신. 아, 여기요. 이거 잘 피하는데, 지금 왓톤님이 상대 공격? 아, 그러나 범위 한 방에 피가 훅 닿았어요. 장벽. 아, 이게, 지금, 어렵겠는데, 피하기가. 이거 어렵겠어요. 그냥 이겼어요, 지금. 한 방, 두 방. 아, 이거는. 역시. 작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왓톤님도. 이 용무기 3단, 활. 이 화력에 밀렸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기 시작! 여기로 갔죠! 여기 바다님! 아, 이거는... 짠님. 일단은... 바다님 이겼고. 여기! 그래서 디올림 있고. 여기서. 아, 여기 지금. 디올림. 힐이에요, 힐. 자, 힐인데. 아, 서로 공격인데, 지금. 아, 피가,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죠, 지금. 아, 디올림. 나무 뽑아. 아, 이거는 지금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요.
아, 수목까지 걸고 치명 다만 날릴 생각 같은데, 남 또? 여기서, 에이, 이게 용문기 3단으로 치는데. 아, 티올림도 지금, 예. 이 데미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습이 안 됐네, 티올림. 여기 나왔어요, 지금, 게디언. 이쪽. 전진하고, 저레오님이죠? 에, 여기서 어떻게? 한번 핏 뺄 것 같죠? 프리징 프레임 핏 빼고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 뭐 지금 여기 어디 이게 도대체? 아이고 어디 여기 아 이 기둥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왜? 레온님 자 캔슬까지 사용했네 캔슬까지 하고 힐 채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찌르나? 아 여기서 아 데미지가 일단은 많이 들어갔네. 이 소도님이 나타났고 이쪽에 그렇다면 에 여기로 가는데 막 찾고 있고요 이 소도님이 아 여기 이쪽. 찾는데. 하이드. 자, 하이드 했죠? 본자 역시 하이드 상태. 이제 나오면, 승부가 좀 날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이 넓은 데인데, 여기. 이쪽에. 여기도 안 보이나? 아직? 스모도 단단히들 좀 숨어 있는데 나 홀째도 됐는데 지금은 에이, 사실 이거 찾고 에이, 여기 붙은 것 같죠 자 여기서 어떻게 본자가 한번 찌르고 이소도님 지금 피가 아 여기 지금 많이 달았어요 아 본자도 지금 공격 자체는 지금 아프게 좀 찌르네. 여기서 그냥 독고니 아 이제 이거 자 일단은 아이 재웠어요 재우고 치는데 자 독고니 에 이거는 지금 자 무기가 이겼고 여기 소랑님이 여기서 에 위자 소랑님. 자, 맥라렌 지금, 저기서, 네, 타겟 해제하고 있어요. 탄자까지 켰네. 헬 깔았고, 소랑님. 이쪽이요. 타겟 해제 소랑님도 했고. 자, 따라 붙죠. 하이드의 맥라렌. 자, 이쪽, 여기. 기둥 뒤에서, 이따가 나타났고. 한번 찔렀죠. 자, 맥라렌 이겼네. 여기 모기칸님 지연님 가는데 탱이에요 지연님 이거 급하죠 탱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양쪽 탱인데 지금 그 뭐 치는 수밖에 없어 서로 그 다음에 기도도 하겠죠 대반 터져라 하면서 이거는 치고 또 빠졌다 이 생존기 일단 쓸 거 다 쓰고 나서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쳐야 돼요 도파지도 한번 날리고 체인 땡겼다가 치고 이렇게 자 여기서 어떻게 피는 뭐 양쪽에 비슷하게 지금 달아있는데 땡기고 자 생존기는 일단은 뭐 쓸 건 다 쓰겠고 양쪽에 쉴드 차지 뭐 이런 거 치고 도파지도 날리고 땡겨서 한번 치고 뭐 이런 건데 서로들 요 대반 그렇지 대반을 켰는데 지금 스파이크 쉴드 이게 좀 잘 또 통하면 누적 데미지에서 좀 우위를 가져올 수도 있겠고요
탱길이 예, 파월했고 모이카님. 지연님도 이거 뭐, 자 생존기 좀 쓰긴 썼는데 이거는 뭐 파월이나 어셈보다는 효용이 떨어지는 건데. 이쪽 있죠. 탄자도 켰네 모이카님. 자 누가 이건 누적 데미지 많이 주나 보지. 그거 같아요. 어차피 뭐 이거 한 방이 없기 때문에 탱이 양쪽 다 빠지고 지연님 대반까지 진짜 걸어놨네. 지연님도 모이카님 역시 대반 비슷해요. 지금 스킬 쓰는 것도 양쪽. 자 어떻게 생존기는 다 지금 쓴 것 같죠 양쪽이. 여기서 빠지고 범위 스킬도 쓰고 뭐 다 쓰는데. 이쪽에 모이카님도 그냥 빠지나요? 한번 빠졌다 다시 땡기고 치고 지연님 탄자 키고 이건 어차피 양쪽 한 방은 없어요. 자, 스파이크 실드. 여기도 대반 노리는 건데. 이런 거 한번 키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모이카니. 이게 누적 데미지 좀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이카니. 거기 이제 대반까지 포함해서 초반은 어떻게 넘길 수도 있어요. 일단은 뭐 위자니까. 그러나 그 공격 상대가, 이후에 칠 때, 그렇지. 그게 이제 뭐, M도 없고, 이제 뭐, 하면, 그냥 가만히 눕는 건데. 방어도 안 되고요. 나오는데, 나오죠, 나와요, 지금. 아, 소랑님 일단 나오고 있죠, 달려 나오고. 여기 이제, 다음이 문제인데. 여기서, 이건. 여기 소랑님 있고. 뒤에 나왔어. 여기서 한번 노리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여기까지 버텨서 버티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이 이거 뭐 M이 올인할 가능성도 커요 지금. 아 안전하게 분신까지 한번 내나요 무기. 자 용무기 3단 확인인데 이거로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한번. 아 범위 이게 사실 인장을 깔아도 이제 걸리지도 않아요. 자 뭐 일단 무기가 이겼고 단풍은 무지하는데 올림. 여기 이쪽에 거문님하고 자 용무기 3단 힐러 단풍.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또 저 치긴 치는데 거문님 쳐요 지금. 분신은 일단 사라졌고 데미지가 온다니까 뜰 정도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데미지 좀 먹었어요 거문님도. 자 빠지는데 여기 지금 만약에 톱파지 날릴 것 같은데 여기 이겼네 단봉. 어려우리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용무기 3단 활 들고 있죠 무기. 여기 자 토크 먼저 와서 그냥 치나요? 치나요? 먼저 한번 칠 생각 같은데 무기도 자, 여기서 와가지고 그냥 칠 생각 같아 그냥 여기. 피가 많이 나. 자 언더 탄자 켰는데 이거는 지금 말이 달았어요 피가. 일단 뭐 이건 무적하는 순간 톱파지까지 날리네. 시작 여기 한번 어떻게 자 피 빼겠죠 레온. 여기 이쪽 따라오는데 탄자 켰고 레온. 브레이커 뭐 이런 스킬 같은 걸 뭐 쓰고 있어요 맥라렌도 프리징 프레임. 피를 빼고 있고 레오니. 그러나 한방 데미지 자체는 지금 많이 먹었죠. 맥라렌 승리. 나왔죠 지금 바다는님 일수 탈명 바다는요. 저 먼저 가는데 다시 빠지고 빠져요. 빠지는데
다시. 에이, 저, 갈 것 같은데, 아예? 에이, 저, 왔죠, 지금, 에, 맨님, 일단, 여기, 여기, 아, 이거를 한 번. 뭔가 해보기도 전에, 이제, 바로. 에이, 성공. 용무기끼리 일단은 붙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저, 이거, 얼른 가야지, 얼른. 에, 여기, 여기. 아, 여기 붙었어. 용무 3단, 용무기 2단. 용무 1단인가, 지금, 형님? 에, 아, 이거는 지금. 방 자체가 지금 아프게 들어갔는데. 예. 진짜 무기가 이겼네. 이 처음에 그 좀, 시오킬이 일단은, 카이드하고 일단은 좀, 길게 봤어야 되는데, 승부를. 초반에 지금, 노출되면서 전방 맞았어요. 용무기 3단. 예. 그죠? 도발하는 댄스, 그거. 약간은 좀, 이게 휴먼 종족은 그게 좀 굉장히 사실 도발성이 강해요. 야리꾸리하고 그 춤이 여기 어 그렇죠 지금 에이 엘턴님과 단뽕 아 역시 엘턴님도 데미지가 이게 꽤 들어가죠 지금 에휴샨 에이 이거는 좀 어렵겠는데요. 이걸 먼당에 뜨고 이게 토파진 아닐 가능성도 크죠. 자, 엘터님도 일단 공격인데, 아, 이거 공격. 하지만 이게 지금, 피가 바닥이고, 피가. 아, 여기, 아, 완전히 바닥이고, 지금, 자, 엘터님 빠지는데. 저 빠진다고 이게 수습이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빠졌어. 타겟이 하고 치고. 아, 이거는 지금, 자, 담뽕. 에, 마지막 한번 공격 날리면 사실 이기는 건데, 이쪽에, 단봉의 승리네. 아, 이건 뭐, 단봉 캐릭이 이렇게 많이 경기 나와가지고. 이것도 오늘 잠잘 때 단봉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빨간이, 바다는 찔러. 아이고. 아, 이게 참, 에, 아프긴 아파요. 용무기 단검으로 찌를 때는. 아, 무기가 어려운. 아, 오늘. 자, 에, 무기도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에, 레오님하고, 에, 지금 붙었는데. 이게 뭐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역시. 아, 기다리나요, 그냥 무기? 뭘 기다리죠? 응? 응, 석화 일단 됐는데. 피 빼고. 기다리는데, 그냥? 응. 그냥 있어요. 응. 지금 한번. 충분하다. 응. 크게 뭐 서두르는 게 없네. 에. 유리하다고 보는 건데. 여기, 분신은 여기 왜 냈죠? 이제 일단 가고. 아니, 분신이, 이건 뭐죠? 분신 세 개씩 내고 지금 막 하는데? 이상한데, 지금. 자, 레오님 일단 할 거는 하고 있어요. 프리징 프레임. 그리고 빠지고, 여기까지. 응. 에이, 이건 뭐 지금, 한 방, 아프게 들어갔어요. 응. 이거는 뭐 그냥, 승부와 상관없이, 약간의 잔재주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 크게 터진 거다, 분신이. 아니, 세 번 손을, 뭔가 이 아래쪽 그 허리 쪽, 허리춤을 뒤적이면서 이렇게 쓱 내밀던데? 세 번씩. 크리 터진 게 아니라? 그게 크리 터진 건가요? 손을 이렇게 허리춤에서 뒤적뒤적이듯이 이렇게 쓱 한 번씩 시전하듯이 이렇게 내고. 그런 거 같던데.